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항상 비참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 원망죄를 지음으로 이 불뱀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의 불뱀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길은 험할지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갔다 왔습니다. 성지 그 순례자의 길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하루에 낮아야 45도, 높으면은 50도, 45도에서 50도를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서 어린 아이를 이끌고 또 노인들을 모시고 길은 험하고 먹을 양식도 별로 많지 않고 목은 마르고 다리는 아프고 구름은 한 점 없지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자 어디선지 이 불뱀들이 이곳 저곳에서 때를 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 불뱀을 구경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불뱀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기도하여 이 뱀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올립니다. 모세가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을 이 노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불뱀에 물렸던 그 독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가르칩니다. 또한 불뱀은 죄 또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병들고 죽어간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뱀 즉 죄의 독을 막고 치료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고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앞은 저릇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환경, 자기 처지, 삶의 고통 이것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수록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노래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행복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행복이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또 행복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나갈 때는 이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높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우리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짓밟히고 뜯기고 우리가 물린 그러한 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독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용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나가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사도계인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찔한 그러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매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짓고 회개하시면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장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뱀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뱀의 독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뱀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수는 물러갑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회개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중학생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4명, 5명이 이 발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도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중학생을 이길 수가 없었죠. 소리소리 치면. 그래서 제가 옆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엄마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울고 있길래, 사모님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중학생 딸이 듣고서는, 엄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자식을 바로 키우지 못하고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처 입히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며 불며 회개하니까 이 아이 몸에 있던 그 군대의 귀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가면서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마귀는 빠져나가요. 질병도 치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질병도 치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고 났어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대속자로서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시련과 환난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과 문제가 산처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메인 것이 풀어지고 이 족쇄가 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저 너머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너머에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심령을 깨뜨려서 우리가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뱀들을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또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몰래 들어와서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든 악한 계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몰아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듭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노뱀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